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올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효과로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고, 현대차는 북미 지역 보증 연장 조치 등으로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KB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4조 3천억 원 넘게 벌어들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도 내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합병을 앞두고 오늘 핵심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SK그룹이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베팅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관세 부과 타격이란 하방 압력이 더해지며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올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효과로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고, 현대차는 북미 지역 보증 연장 조치 등으로 지난해보다 6.5% 줄어든 3조 5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42조 9천억 원을 기록해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 소식 김혜영, 이해란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3분기 SK하이닉스의 매출은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 1949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7조 원 고지를 밟은 겁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렸던 2018년 3분기 기록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HBM과 엔터프라이즈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17.57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업계 1위를 수성했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메모리 업계 1위에 올라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5조 원을 밑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은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와 NAND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판매가 견인했습니다. 레거시 메모리 수요는 부진했지만 데이터 센터 등 AI 수요가 견고했습니다. 3분기 SK하이닉스의 HBM 매출 비중은 30%, 4분기엔 4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HBM 공급 둔화 우려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분기에는 예정대로 HBM3E의 12단 출하를 시작하고 시장 선두 지위를 이어간다는 방침. 또 수요가 둔화되는 DRAM 제품 생산은 축소하고 HBM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선단 공정 전환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HBM 기술 경쟁력을 발판 삼아 수익성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다소 증가한 10조 원 중후반대로 예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5,809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북미 그랜드 산타페에 대한 선제적인 보증 연장 조치로 약 3,200억 원의 충당 부채 전입액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은 42조 9,28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개선과 우호적 환율 환경 등의 영향으로 역대 3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01만 1,807대를 판매했습니다.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성장률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북미 지역 투싼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한 20만 1,849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대내외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근원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밀한 내부 진단과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 특히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등 적극적인 내부 혁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V, SDV, 신사업 등 분야에서 근원적인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대담한 사고가 가능한 시스템과 문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를 통해 미래 변화에 민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재구축해 나간다는 보관. 한편 현대차는 주주 환원을 위해 3분기 배당금을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분기 배당보다 33.3%가량 늘린 금액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금융권도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KB금융그룹을 시작으로 4대 금융그룹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KB금융의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금융그룹의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4조 3,9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 3분기 당기 순이익은 1조 6,14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계열사별 3분기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은 1조 1,12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는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수익률 감소, 이자 이익 축소, 전분기 홍콩 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 일부 환입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의 9월 말 기준 대출금은 362조 원으로 가계대출은 최근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지난해 말 대비 5.8% 증가했고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 6% 증가했습니다. KB증권은 전분기 대비 4.2% 감소한 1,707억 원으로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위탁 판매 수익 정체 영향을 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은 전분기 대비 40% 하락한 1,680억 원, KB국민카드는 전분기 대비 1.6% 감소한 1,147억 원, KB라이프생명은 745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9월 말 기준 그룹 총 자산은 745조 3천억 원, 보통주 자본 비율은 13.85%, BIS 자기 자본 비율은 16.75%입니다. 그룹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0.68%, 고정 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은 145.6%로 양호한 손실업 수력을 유지했습니다. 또 KB금융그룹 이사회는 1,000억 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과 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 배당금을 795원으로 결의했습니다. KB금융은 실적에 이어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연계한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된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B금융은 실적에 이어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연계한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된 밸류업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초과하는 잉여 자본에 대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총주주 환원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합병을 앞두고 오늘 핵심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I테크놀로지의 사장이 교체됐는데요. SK그룹이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보이는데요. 김효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SK이노베이션 계열사 사장단 인사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9곳 중 3곳의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IE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이공계 출신으로 꾸려졌는데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신임 사장들은 화학공학과 기계공학 등 모두 공과대학 출신이고요. 엔지니어와 R&D 연구원 등 핵심 실무를 두루 거쳤습니다. 정유사 SK에너지 사장에는 김종화 울산 CLX 총괄이 선임됐습니다. 정유와 화학을 두루 경험한 생산 전문가여서 최근 유가 변동 같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운영 개선과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석유화학사 SK지오센트릭 사장에는 최한섭 SK지오센트릭 머티리얼 사업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최 사장은 R&D 연구원 출신으로 SK지오센트릭에서 최적 운영실장과 전략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제품 고부가화와 리사이클링 기술을 통한 성장을 꾀하는 SK지오센트릭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분리막 회사 SKIE테크놀로지의 사장에는 이상민 SK엠무브, 그린 성장 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SK엠무브의 성장 사업을 담당했을 때 전기차용 윤활유와 냉난방 공조 등 주요 신사업을 단기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외에도 SK지오센트릭 내에서 3명이 신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어려운 업황을 감안해 임원수와 조직수를 줄였는데요. 나머지 계열사들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그룹 인사 시기인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이 캐시카우 역할도 해왔는데요. 배터리 분리막을 만들던 SKIE테크놀로지도 전기차 캐짐으로 주춤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4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하면 3분기 정유화학 부문은 적자가 전망됩니다. 석유 부문 매출은 약 12조 1,0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고 영업 손실은 약 3,680억 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학 부문의 경우 3분기 예상 매출 2조 6,640억 원으로 작년 3분기 대비 8.1% 감소, 영업 손실은 약 960억 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반기엔 나아질 거라는 예상을 깨고 3분기 정제 마진도 약세를 보이며 석유 부문에서 적자가 전망되고 있고 화학 사업 역시 에틸렌 스프레드 약세, 중국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적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SKIE테크놀로지는 3분기 매출액 약 609억 원, 영업 손실 약 664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67%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할 걸로 예상됩니다. 높은 재고 부담과 북미 신규 고객사 출하 지연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IRA로 신규 수주 확보가 빠르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분리막 원단이 배터리 재료로 분류돼 수주가 일부 지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SK E&S와의 합병이 임박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일은 오는 11월 1일입니다. 자산 규모 100조 원이 넘는 대형 에너지 전문기업의 탄생이 코앞인데요. 정유와 가스, 발전 등 기존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사업인 배터리와 인공지능, 에너지 솔루션의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명은 SK이노베이션 E&S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 후 SK E&S는 SK이노베이션 내 사내 독립기업이 될 전망인데요. SK온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터미 합병하고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엠무브, SK인천석유화학, SKIE테크놀로지, SK어스온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베팅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달러 현상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 증시 여기에 관세 부과 타격이란 하방 압력까지 가해져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원화는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유로화,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27일 100선까지 떨어졌다가 103선을 넘어섰고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382.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당시 3.6%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전일 장중 전거래일 대비 5.4bp 더 오른 4.26%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최고치인데요. 이달 들어서만 44bp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를 크게 올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날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전거래일보다 7.95포인트 내린 2,591.67에 개장하는 등 최근 1에서 2%대 떨어진 채 약세장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방산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은행주와 전통 에너지 등은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부터 10% 넘게 상승해 최근 6만 7천 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서울경제 TV 김보연입니다.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조절을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도마에 오르자 금융당국의 칼끝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은행권 수준의 대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자 새마을금고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문제 삼자 대출 가이드라인 강화 의지를 밝히며 선제적으로 진화에 나선 겁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개별금고들이 집단대출을 확대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직전달 상승폭과 비교해 눈에 띄게 불어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금융권 등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이 주담대 영업에 주력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금융권 등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 경쟁이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따라 은행권 수준의 주담대 축소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과 수도권 주담대 중단,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모기지 신용보험 대출을 중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차단하되 서민실수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대출 모집인을 활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덜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여겨지던 정비사업도 인기가 식은 모습입니다.
통상 강남 3구에 들어서는 사업주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요샌 건설사 단 한 곳만 참여해 결국 수의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건설사들이 도시정비 수주 경쟁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은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첫 번째 입찰과 지난 4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의 총 공사비는 약 1조 2,800억 원으로 대규모 사업지일 뿐만 아니라 입지까지 좋아 건설사들이 눈여겨보는 사업지로 꼽혔던 곳입니다. 이 사업지를 눈여겨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내에서도 현대건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수주 경쟁에 소비되는 이미지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크지 않아 수주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수주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더 있습니다. 서울 송파 대림가락 아파트도 삼성물산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강동 3익 맨션 아파트는 대우건설이, 용산 산호아파트는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은 미분양 리스크가 덜해 건설회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주택사업 원가율 상승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정비사업 경쟁 수주전에 참여하는 유인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사업장을 선별해 들어가는 전략은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 계열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 소송에 나섰습니다.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사다 큐텐 테크놀로지 퇴직 임직원 23명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 후 수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당초 약속했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앞서 직원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큐텐 측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해당 금액도 체불 임금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직원 측은 회사의 4대 보험 연체 기록이 영향을 미쳐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올해 3분기 물류비 인상 등의 여파로 영업이익이 20%가량 감소한 7,5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은 3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품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주가가 오늘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앞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경쟁을 벌일 거라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의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달 4일부터 전체 주식 파생 상품의 개장 시각을 오전 9시에서 8시 45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